토크 가자. 아, 다 사실 너무 좋아하는 것들이네요. 네, 오늘 딱 끌리는 게 이 찰떡파이가 끌립니다. 아, 뭔데? 어떡해. 오, 찰떡파이. 나랑 찰떡 케미를 보여주는 멤버에게. 아, 그 다음 게 여기 있구나. 뭔가 이 커피, 몬스터, 콜라 이 세 개는 애들이 다 고를 것 같단 말이지. 한 명쯤은 무조건 뭔가 아무도 고를 것 같지 않는 레모네이드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되네 이거. 자, 레모네이드는요. 아, 진짜 상큼하게 체리피스하기. 나랑 찰떡 케미를 보여주는 멤버에게 체리피스하기. 케미가 없는 애들이 없어가지고 좀 고민이 되는데, 오늘의 기분으로 봤을 때 한세이게 되겠습니다. 네, 맞아요. 아, 더워. 한세야! 한세야! 오늘도 화이팅! 이게 맞는 거예요? 이걸 한세가 보나요? 와, 한세이 힘 안 나겠는데. 지금까지 승식이의 초이스였습니다. 여긴 없는데요? 그나마 초코파이? 아, 이것도 골라요? 초코파이에는 우유가 제일 잘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제로코. 이거 뭐야? 오, 뭘 좀 아시네. 제로코콕은 무조건 이거만 먹거든요. 하지만 초코파이에 어울리는 건 우유. 우유 하겠습니다. 아, 정 없으면 섭섭한 초코파이. 정 많은 막내 정수빈에게 튼튼한 몸을 위한 운동 추천. 수빈한테 운동 추천하라고요? 아, 내가 하는 게 아니어서 다행이다. 아, 그럼 걔가 해야 돼요? 수빈이한테 운동 추천. 수빈이가 집에서 맨몸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진짜 맨몸으로 운동을 해서 진짜 그래서 맨몸 운동인지 모르겠지만, 수빈이가 자주 하는 건 푸시업. 이거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면 뭐라 하지? 스쿼트. 하체도 해면 좋으니까 스쿼트 100만 개. 스쿼트 15개 3세트. 아, 너무 심한가? 뮤비 찍으니까 10개씩 2세트? 20개? 오케이. 수빈아, 스쿼트 20개 파이팅! 지금까지 한세의 초이스였습니다. 안녕. 오늘 저희 이제 시간 3부작의 마지막 앨범, 초이스 앨범의 타이틀곡 바이러스 뮤비 현장에 와있습니다. 전 다 좋아합니다. 진짜 다 좋아하는데? 멤버들은 다 골랐나요? 사실 다 안 좋아해요. 정답이고요? 아, 이렇게 한 가지를 고르는 게 부담감이 크긴 한데, 초코파이는 누가 골랐을 것 같아요. 몽쉘도 누가 골랐을 것 같고, 초코와임도 누가 골랐을 것 같아요. 그냥 느낌이 그래요. 촉촉한 초코칩도 누가 골랐을 것 같아요. 왠지 찰떡파이랑 오뚜 중에서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냥 본 거였지. 오, 오리온 과자가 3개네. 과자 시장을 아주 꽉 잡고 계시는군요. 음료 먼저 골라도 돼요? 커트 100만 개. 제가 봤을 때 커피랑 콜라는 누가 골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몬스터 누가 골랐을 거예요. 왜냐면 오늘 뮤비. 안녕? 저도 원래 막 커피도 좋아하고 이런 탄산음료도 좋아하는데, 요즘 탄산음료를 좀 줄이고 있어요. 워낙 많이 마셨어가지고 물을 좀 많이 마시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물 마시는 것보다는 음료 마시는 게 맛이 있죠. 물 아무도 안 골랐구나. 물 선택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물 이상한 거 있구나. 저는 우유를 택하겠습니다. 과자 잘 안 먹어요. 왜냐면은 이 당이라는 게 백 몇 가지의 질병을 일으켜. 몽쉘 하겠습니다. 짠. 오! 야! 죽고 싶. 우유부터 확인하고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몽쉘! 부드럽고 고급진 맛 몽쉘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우유송 부르기 이런 거 아니야? 튼튼한 몸을 위한 운동 추천. 튼튼한 몸을 위한 운동을 추천해드리면 되는 거죠? 숨 쉬는 것도 칼로리가 소모. 잠을 잘 때 옷을 입고 자는 것보다 옷을 안 입고 헬스장을 따로 가는 편이 아니라서, 뭐 연습실에서나 이제 숙소에서 간단하게 맨몸 운동을 하는 편인데, 푸시업, 윗몸 일으키기, 레그레이지, 스쿼트, 그리고 플랭크 이렇게 주로 하는 편입니다.
네, 우리 앨리슨 숨 잘 쉬시고 잠 잘 자시고 푸시업 하시고 스쿼트도 하시고 항상 해주세요. 잇몸 일으키기 레그레이지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수빈이의 초이스였습니다.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ASMR을 준비했습니다. 작게 얘기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이게 현실착이라고 부르거든요. 방금 전에 현실에 있는 나와 싸우고 왔습니다. 열심히 촬영하고 왔습니다. 딱 보기에도 그냥 뮤비 현장에서 주로 먹는 간식거리인 것 같아요. 최애. 저는 초코파이를 되게 제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몽쉘을 진짜 제일 좋아하긴 하거든요. 네, 몽쉘. 몽쉘? 네, 몽쉘 하겠습니다. 몽쉘 많이 먹어요, 현장에서. 보겠습니다. 아, 궁금하다. 부드럽고 고급진 맛, 몽쉘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무래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가 몬스터 아니면 이게 콜라인데 이게 제로 콜라가 아니잖아요. 제로 콜라네요. 그러면 제로 콜라를 골라야겠네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콜라처럼 톡 쏘는 빅톤 네컷 포즈 추천. 거의 뭐 기억에서는 그렇게 많이 찍어보진 않은 것 같아요. 촬영장에도 따로 있어요. 들어가 보시죠. 인생 네컷 사진관에 도착했습니다. 자, 부드러운 목소리로 하나, 둘, 셋. 마음에 드시죠? 저도 마음에 듭니다. 세준의 초이스였습니다. 지금 뮤비 현장인데 방금 막 메이크업 했습니다. 뽑기인가요? 근데 어떻게 신기하게도 여기에는 제 체가 하나도 없네요. 뭐 뽑으려면 뽑아야겠죠. 그나마 먹는다면 저는 초코아임. 초코아임은 뭐 얼려도 맛있고 그냥 먹어도 맛있어서 괜찮은 것 같고, 음료수는 고민되는 게 제가 물이랑 이 제로 음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도 혹시 중요한 건 물이지 않을까 싶어서 물을 택하겠습니다. 일단 물부터 확인해 볼게요. 기영이 짤처럼 과자 먹기. 기영이 짤이 뭐? 아, 검정 공신인 건가요? 걔 친구 맞아요? 머리 고슴도치? 초코아임 반쪽도 나눠 먹고 싶은 멤버를 떠올리며 저는 동갑 친구인 한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세야, 초코아임 한세야, 바삭하고 초코가 많고 초콜릿 강이 흐르는 것 같아. 너도 먹어봐. 네, 지금까지 병찬의 초이스였습니다. 감사해요. 물 뭐였는지 한번 봐도 돼요? 기영이 짤처럼 과자 먹기. 이거 뭐예요? 기영이 짤이 그 검정 고무신. 기영이가 그 뾰족머리인가요? 정없으면 섭섭한 초코파이. 정 많은 막내 수빈, 정수빈에게 운동 추천하기. 뭐 추천했어요, 그래서? 아, 저 스쿼트 잘 못하거든요. 지금 하나요? 하나, 둘, 셋, 넷, 다른 건 안 되나요? 푸시업 그러시고 따라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어깨 넓이 정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손목에 부담이 가지 않게. 안녕히 계세요. 오늘 제가 받은 이 치욕 반드시 갚도록 하겠습니다. 몽실이다. 이 육룡하고도 이 초코파이를 드려고 먹어볼게요.
안에 있는 크림이 너무 맛있어. 아카시아 향도 나는 것 같아. 이제 다 나았다. 아, 진짜예요, 진짜. 막, 진, 여기 카메라 돌아가고 있어. 난 몽실 때문에 다 나았어. 안녕.